안녕하세요, 푸른사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 지금 허우적거리듯이 헤엄치는 요 물고기 있죠? 얘가 동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암피비우스라는 폐화의 일종인데요. 오늘은 얘한테 밥 주면서 밥 먹는 걸 한번 찍어보려고요. 우선 고기에 대한 거는 이제 밥 주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오늘 줄 먹이는 요거거든요. 이게 싱킹 카니발이라고 그 대형어 쪽에서 가장 유명한 사료인데, 쟤는 야생고기인데도 처음부터 사료를 먹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줘볼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얘가 시력이 꽤 괜찮아서 제가 앞에 이렇게 있는 게 보이는데 밥을 안 주니까 지금 계속 바쁘게 돌아다닌 거거든요. 이제부터 한번 먹이를 줘볼게요. 이렇게 먹이를 솔솔 뿌려주면은 와가지고 뽀짝뽀짝 먹거든요. 자, 여기 먹이 있네. 먹이 있네. 와서 먹어봐. 오, 지금 바로 먹죠. 어이구. 폐어들 역시 하나같이 수염 엄청나게 못 채요. 보면은 막 먹이를 씹어먹고 있죠. 얘도 저희 귀염둥이 호주폐와 마찬가지로 먹은 먹이가 막 맛있으면은 지느러미를 막 열었고 막 파닥파닥 거려요. 그리고 딱딱한 거는 그냥은 못 삼키기 때문에 턱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먹이를 완전히 갈아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완전 가루로 만들어서 삼켜서 먹어요. 되게 꼭꼭 씹어 먹죠. 이렇게 하나 먹고 이제 와가지고 또 이걸 먹을 거예요. 근데 진짜 수영 못 치네요. 여기 뒤에 있잖아, 뒤에. 여기 있네. 여기 있는 거 먹어, 여기. 어이구, 맛있어요. 그 보시면 그 얘 저 팔 옆에, 저 가슴 지느러미 옆에 보면은 이상한 그 외부아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옛날에 우파루파 보면은 그 외부아감 있잖아요. 그런 게 물고기한테 달려 있어요. 얘가 재밌는 특징이, 원래 폐어들은 어릴 때 이제 숨치러 올라가면은 천적한테 이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방어력이 약한 치어 때는 좀 숨어서 숨을 쉬어야 돼서 그때만 한정적으로 외부아감이라고 해서 물속에서 호흡하기 위한 아감이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폐어 중에서 유일하게 저게 안 사라지고 평생 가요. 원래 폐어들은 그 외부아감이가 좀 자라다가 사라지는데, 얘는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가요. 그래서 폐어 중에서 유일하게 외부아감이가 끝까지 남는 폐어요. 그 와중에 먹이 되게 부지런히 먹고 있죠. 어이구. 어휴. 턱 힘은 센데 몸 중심 잡는 능력이 떨어져서 막 그 다른 폐어들하고 마찬가지로 먹을 때 힘을 너무 주면은 지 몸이 막 뒤로 날아가요. 어이구. 그리고 이 폐어 중에 이 암피비우스란 폐어가 재밌는 썰이 많은데, 얘가 원래 유명했던 게 그 폐어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자주 올리는 저희 귀염둥이 호주 폐어랑, 그 다음에 남미 폐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아프리카 폐어들,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폐어가 막 1m 넘게 크고 크게 자라는데, 원래 알려져 있기로 얘가 막 그 한 30cm까지 큰다, 40cm까지 큰다 해서 굉장히 작게 자라는 폐어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거 한번 수입할 기회가 있어서 얘네 최대한 큰 걸로 수입해가지고 한번 번식을 해보자 해서 한번 케냐에서 수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센치도 모르고, 뭐 커봤자 한 40cm 되겠어 해가지고 최대한 큰 걸로 보내달라고 해서 6마리를 시켰는데, 수입날 박스를 까보니까 웬 낯선 고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올 때부터 50cm가 넘었고, 진짜 완전 머리통 이만하더라고요. 머리통이 주먹만 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가 아니라 되게 좀 강하게 생기신 분이 왔어요. 게다가 어떻게 잡았는지 막 몸에 착살 자국 있고. 근데 또 웃긴 게, 그거를 또 이제 아, 야생에서 굉장히 많이 큰 애가 왔구나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태로 받아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키우니까 한 80cm까지 자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학술적인 자료들 보면은 물고기들 센치 써 있는 게, 발견된 가장 큰 사이즈로 이제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연구할 때 잡은 샘플 기준으로 센치를 적어서, 그 학자분들이 큰 고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자분들이 조그만 고기를 잡으면 조그맣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속았었어요, 얘는 처음에. 얘가 지금 센치가 지금 한 12, 13cm 정도 될 거고, 이수조가 60cm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수준을 뛰어넘게 한 80cm까지 자라는 거예요. 물론 고기가 원래 좀 좁은 공간을 좋아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그런 고기요. 그 와중에 저는 열심히 자기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데 지금 신경도 안 쓰고 먹고 있죠. 초점만 힘을 내. 그리고 얘 잡는 방법이 되게 웃긴 게 원래 이런 물고기들 잡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물로 잡을 거 생각하잖아요. 이놈들은 좀 색달라요. 뭐로 잡냐면 이제 원산지가 이제 케냐인데 케냐에 이제 건기 때 물이 다 마르잖아요. 다 말라가지고 이제 물이 아예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정도가 아니다. 바닥이 아예 말라가지고 갈라지잖아요. 흙밖에 없잖아요. 완전 흙이 완전 하얗게 말라가지고 완전히 가뭄이 오면은 거기 있는 이제 주민분들이 삽을 들고 가요. 삽을 들고 가서 땅을 판단 말이죠. 땅을 파면은 완전 그 건조한 흙을 계속 파내다 보면은 고치가 하나가 나와요. 그럼 그 고치를 이제 꺼내서 찢어보면 얘네가 나오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아프리카에 건기가 오면은 물이 없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서 고치를 만들고 여름잠을 자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면 나오는 건데 물속에 있는 걸 잡는 것보다 땅을 파가지고 잡는 게더 쉽다 보니까 그 어부들이 얘를 잡을 때는 삽을 들고 가서 잡는 거예요. 굉장히 어이가 없죠. 무슨 물고기가 물속에서 잡는 게 아니라 삽 들고 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애들은 좀 괜찮은데 큰 애들을 수입으로 시켜보면은 큰 애들은 고치도 크잖아요. 그 삽질로 하다가 이제 고치를 뚫고 삽 같은 게 얘네 몸에 상처를 내가지고 몸에 막 삽에 찔린 막 자국, 막 작살에 찔린 자국 이런 게 붙은 상태로 와요. 진짜 굉장히 신박한 방식으로 잡혀오는 애들인데 아무튼 그래요. 지금은 굉장히 귀엽죠? 물론 다 엄청나게 커지는 건 아닌데 인터넷에 검색해서 얘네 학명 검색해서 나오는 센치보단 커져요. 그래도 귀엽긴 귀여워요. 되게 우파루파처럼 생겼죠? 그리고 얘네는 이제 수질이 나빠지거나 하면은 그좀 깨끗한 데로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은 물이 부족해서 다른 호수로 넘어가야 될 때는 살짝 그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 가슴지느러미 있죠? 저팔 같은 거. 나름 저 뒷다리랑 앞다리 이용해가지고 물 밖으로 건너서 이동도 해요. 물고기인데 물 밖을 걸어 다니는 거죠. 진짜 딱그 물고기와 그 양서류 파충류의 중간 단계쯤에 있는 고기인데 그런 습성이 굉장히 재밌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먹이 굉장히 조금 넣어줬는데 굉장히 꾸준히 먹어서 이제 거의 다 먹었죠. 뭐야 이거? 제가 흔히 물고기 겨드랑이라고, 페어들 겨드랑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는데 저 지느러미 옆이거든요. 그 아가미로 그 이제 씹다가 아가미 밖으로 그 남은 잔반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겨드랑이로 잔반 흘린다고 하는데 그걸 또 지금 찍게 됐네요. 또 먹고 잘 먹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오늘 영상 동아프리카 페어인 요 암피비우스 치어 밥 먹는 겸 이제 이 고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이었고요. 얘 말고도 페어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고대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페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남미 페어도 있고 또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페어가 있어요. 걔네는 제가 한번 다음에 따로 영상 찍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뭐 오늘 영상 그 페어 동아프리카에 있는 암피비우스 페어 밥 주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